지구망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영광입니다. 그 내적 친분이라고 하잖아요. 워낙에 많이 들어본 목소리이기 때문에 처음 뵙는데도 막 계속 옆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더. 저는 감사하죠. 그 외화에서 짐 캐리 역할을 했어요. 마스크. 네, 마스크. 당신은 지난 회계연도에 재무부 단기 채권을 샀다 팔아서 17.5%의 이익을 챙겼고 날 것 안아줘 자기. SBS에서 그때 방영을 했는데 시청률이 뭐 40%가 넘게 나왔었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어디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예, 그냥 가득 넣어주세요 뭐 이러는데 그 한마디 듣고 어머? 이러더니 혹시 마스크 짐 캐리 목소리 아니세요? 또 집사람 옆에 있다가 또 기분이 좋은 거. 아 맞다고 뭐 이러면서 그런 기억이 나네. 어렸을 때 그 비디오 테이프 세대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이 후레쉬맨 이 앞에 있는 이 피규어의 진 역할 레드 후레쉬를 맡아서 해주셨잖아요. 지구망이네! 후레쉬맨! 이 모션을 어떻게 이렇게만 해가지고 어? 지구망이네! 프레시맨! 너무 영광입니다. 애그를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롤링 발칸 장면도 피규어로도 이렇게 출시될 만큼 시그니처적이었는데. 좋아! 롤링 발칸이다! 오케이! 롤링, 롤링 발칸! 옐로 프레쉬 스위치! 오케이! 롤링 발칸! 롤링 발칸이다! 옐로 프레쉬 스위치! 롤링 발칸! 아 이거 스피스입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 그때 기억이 확 나가지고 와. 근데 사실 그렇게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대박이 나고 솔직히 생각은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웬걸 딱 출시가 되고 났더니 뭐 그 붐이 일어나는데 그 어린 친구들이 프레시맨을 찾으려고 막 그 옛날에 이렇게 대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 그런 VHS의 그 맹점이 있어요. 네. 너무 자주 하면 테이프 씹혀. 예. 그 누가 보상해줘? 아이가 보상해줘요? 부모님이 보상해줘야 되죠. 뭐 그 정도로 하여튼 제일 기억나는 게 지금 하는데 프레시맨이겠죠. 이번엔 내가 네 녀석을 없애버리겠다. 프레시맨도 있지만 저는 또 드래곤볼의 그 세대이기 때문에 드래곤볼의 선호공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피규어로 또 하나 준비해야 돼요. 보기만 해도 저는 지금 이 손오공은 김한진 아니면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 반응들을 좀 혹시 당연히 봤죠. 별은 멸망케 해도 단 한 사람의 인간은 쓰러뜨리지 못하는구나. 별은 멸망케 해도 단 한 사람의 인간은 쓰러뜨리지 못하는구나. 난 지구에서 네 녀석을 처치하기 위해 온 슈퍼사이언 손오공이다. 너무 영광입니다. 갑자기 하려니까 초사연이 됐을 때는 좀 소리 자체가 좀 묵직하면서 이렇게 무렁찬 소리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시사할 때도 체크를 그렇게 하면서 하죠. 아 대본에 이렇게 네. 하시면서 고민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원래 그 손오공이라는 역할이 그러니까 지구 사람이 아니고 혹성 베지터의 사이언인 네, 사이언이잖아요. 화면을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목소리를 컨트롤 해줘야 돼요. 내가 창조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목소리 연기하신 것들을 다 찾아보다가 의외로 또 짱구 아빠가 레전드로 많이 꼽혀 있더라고요. 짱구 아빠의 피규어를 어렵게 공수를 했는데 저도 오늘 이 로봇 아빠 피규어를 처음 봐요.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는데. 근데 이때 그 많은 분들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난 네 아빠가 아니야. 사람 아빠도 로봇 아빠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예요. 넌 참 착한 아이야. 큰 사람이 되거라. 녹음할 때에도 좀 이렇게 좀 뭉클했었고 좀 그랬던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왜냐면 자식을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이니까 그 시사할 때는 솔직히 좀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만 둘인데 그 짱구 아빠처럼 그렇게 아빠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무지하게 또 바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 작품을 봤을 때 부모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거로 해서 이 작품을 냈던 것 같아요. 내 목까지 부탁할게 신영만. 걱정 마. 나한테 맡겨 신영만. 고마워 여보. 짱아야 짱구야 넌 참 착한 아이야. 큰 사람이 되거라.
이게 하나하나 다 시키시는군요. 목소리 컨디션이. 사실 제가 뽀로로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어린 친구들한테는 코비로 많이. 뽀로로 그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그만해. 안녕, 나 포비야. 만나서 반가워. 아, 호비 연기하실 때 또 얼굴도 더 환하게 반짝반짝하게 네, 되시네요. 네. 얼굴 표정부터가 틀려져야 되는데 아... 처음에는 이 친구가 옷이 없었어요. 아, 네. 아, 그냥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옷을 입혀서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멋진 옷을 입은 포비로 변신을 했고 뽀롱뽀롱 뽀로로 이게 벌써 20년이 넘다 보니까 우리 성우들은 이거 제작하면서 솔직히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진짜 이런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했고 이건 대박 날 거야. 성우님 너무 존경스러운 게 한 분야에 거의 이제 50주년을 바라보고 계신데 그렇죠?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성우 생활로 오랫동안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집사람하고 그 전에 이제 같은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쫓아다녔는데 네. 결혼을 하면서 또 아버님 사업체도 기울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식들 위해서 이 친구들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으니까 성우성을 하면서도 마인드가 한마디 배역을 맡았던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최선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뭐 PDD라고 뭐 친해지기 위해서 로비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것도 마인드도 안 맞았고 그냥 내가 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자. 그래서 하여튼 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의 팬분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성으로 남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인드가 똑같고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성우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게 또 감사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우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달 한 29일 날 저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팬미팅을 두고 있고요. 좀 설레기도 하고 예. 지금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사회 주축이 된 그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 당연히 있죠. 네. 어느 분야에 계시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에 사랑을 하면 그게 결과물이 나중에 좋아지지 않을까요? 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성인 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루면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당연히 아시겠지만 드래곤볼 마지막 화에 이제 선우공이 떠나면서 마지막 장면인데 뭔가 성우님께 한번 이렇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진짜. 감사합니다.